KCN TV 한종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은 눈이 즐거운 나라라는 생각. 예를 들면 한국은 어디를 가나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도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김보옥 씨는 한국에 나오신 지 9년이시죠? 예. 네. 감수가 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60살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주로 간병인 일을 시작해서 전동 휠체어를 탄 환자를 모시고 병원을 옮기거나 큰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지하철을 많이 타는 편이었어요. 네, 그럼 이동을 많이 하셨겠군요. 예, 전철에서는 환자를 휠체어 전용석에 자리 잡아드리고 나서 저는 경로석에 앉곤 했습니다. 아침 출퇴근 때에는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경로석은 비어있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잠시 앉았다가 어르신들이 오시면 양보해도 되는데도 젊은이들은 그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2012년이 한국에 와서 예,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지하철 많이 사용했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절대 경로석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예, 저희 머릿속에 자리 잡혔습니다. 네, 그럼 윤순자 씨도 한국 나오신 지 5년 되시네요. 네. 순자 씨가 느낀 한국의 즐거움이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 5년간 생활하는 동안에 예, 한국의 즐거움은 하루 이틀 말해도 다 못하지요. 예,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저는 요리하기를 매우 즐기는 편이지요. 네, 어머님한테서 물려받은 그 요리 솜씨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이에요. 전 어머님한테서 진짜 요리 솜씨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TV에서 푸짐한 한국 전통 음식 요리 프로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목욕탕에서 TV를 보면서 한국 전통 음식 요리를 공부하는 것이 그 눈과 마음이 다 즐거웠어요. 네, 그랬군요. 예, 순자 씨 직성에 딱 알맞는 거여서 더욱 즐거운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장바구니 들고 대형 마트에 가서 깨끗이 손질한 야채들을 돌아보면서 예, 제가 소화되는 야채들을 선정하여 집에서 공부한 모국의 전통 요리를 만나게 만들 때면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기분이 짱이에요. 나 보는 것 같이 눈에 선한데요. 순자 씨가 즐기는 일이니까 기분 좋았겠지요. 네, 금년에 저희 나이 60인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당구점에 있는 얌센 분식점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에 중국에서는 취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중국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퇴직한 후에 제2 직업을 찾기가 아주 힘들잖아요. 네, 저는 평일에는 5-60줄, 주말에는 8-90줄 김밥을 마는데요. 제가 모국에 와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김밥을 말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 맛있는 김밥이 한국 손님들에게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정성을 들여 말게 되고 한 줄 한 줄 나오는 김밥을 보면 눈과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네, 그 즐거운 기분이 이 스튜디오에까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제가 살고 있는 공기가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좋은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에 소풍 오세요. 제가 원주에서 가장 크고 맛이 있는 메가김밥을 말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메가김밥 맛보고 싶네요. 두 분 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경험들을 감수하셨네요. 전 이제 솔직히 한국에 여러 번 다녀갔지만 한국이 참으로 이제 예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보기는 이번에 재입국해서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네. 예, 저는 2014년 9월 말에 입국해서 서울에 살면서 시간적 여유와 마음적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 자연이 그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랬겠죠. 그건 확실히 세상을 보는 마음이 엿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느낀 점들을 글로 쓰고 싶은데 마땅히 딱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던 중 이제 어느 날 제가 공원을 이제 산책하다가 갑자기 와, 눈이 즐거운 한국 이런 감탄이 막 부지중 흘러나왔어요. 그래서요, KBS 행복우체통에서 화실 씨의 그 글을 들었어요. 참 잘 썼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감탄은 진짜 그 황홀한 자연 경관뿐이 아니고 한국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과 걸맞게 사람들의 소행 또한 아름다운 데서 기인된 것이었다고 봐야죠. 네, 진짜 동감이네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동네에는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인행도로 옆 그 가로수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귤나무 등 이제 과일나무들이 이제 드문드문 섞여 있어요. 네, 제가 사는 신길동에서 신도림 가는 길가에도 여름부터 겨울까지 감과 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너무나 탐스러워요. 네, 봄이 되니 그 과일나무 꽃들이 가로수 꽃들과 어울려져서 진짜 너무나 황홀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원주시 당구동 사거리에도 화창한 봄날엔 길 양근이 졸지어 활짝 핀 벚꽃나무들이 구치한 보여요.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그 벚꽃나무 아래에서 예쁜 사진들도 많이 찍고 그윽한 꽃 향기를 마음껏 향수하는 저희 눈과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예, 근데 더욱 저를 즐겁게 해준 것은 이제 가을이 되자 빨갛고 노랗게 주렁주렁 열린 과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침샘을 자극하여 그 충분한 그 과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 손을 높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목이라 얼마 안 가서 이제 없어질 거라고 이제 여겼어요. 중국에서 자란 우리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네. 근데 저희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다람쥐나 새들이 먹다 남은 대추가 나뭇가지에서 말라버려 떨어졌고요. 귤과 감도 나뭇가지에서 달린 그대로 겨울에 새들이 밥상이 되어주더라고요.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 까치, 까마귀, 참새 등 새들이 특별히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네, 그랬네요. 예, 동네 아파트라면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과일들이 그대로 있다는 점도 참 놀랍죠. 네, 한국에서 느낀 또 다른 풍경은 소비자들을 위한 시식 문화인데요. 대형마트에 가보셨잖아요. 네.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어서 이제 구경만 해도 즐거운데 그 시식 코너가 많고 또 시식을 하고 나서도 꼭 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식 천국이지요. 네. 한국의 시식 문화는 참으로 중국에서는 못 보던 풍경이에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시식 문화의 즐거움을 많이 느꼈어요. 종류별 코너에 가서 먹어보고 예, 자기 입맛에 맞는 과일이나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 군마도, 두부 등을 구매하는 재미도 아주 즐겁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 시식한 다음 하나씩은 꼭 사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덜어놓는 경우도 많아요. 김보옥 씨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감을 어느 때 가장 많이 느꼈나요? 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집을 나서기만 하면 길을 자주 물어보았댔어요. 그때는 나절로도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너무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길을 물어볼 때마다 한국인들은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저 멀리까지 같이 가시면서
찾아가기 쉬울 때까지 알려주고 나서야 시름 놓고서 가는 것이었어요. 네.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느낌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상점이나 음식점이나 들어서기 바쁘게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말씨가 아름다워서 따뜻한 감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세 명의 젊은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어느 건물을 지나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저기 보이는 어디를 찾아가면 된다고 자상히 알려주는 걸 보고서 한국은 참으로 친절한 나라라고 느꼈어요. 네,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싫어할 정도로 길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국 분들한테 이제 특히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어폰을 끼우고 뭘 듣고 가다가도 이어폰을 빼고 진짜 잠깐만요 한번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검색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시라고 자상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참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저도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친절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들이 많이 따라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실물 센터도 또 잘 되어 있어요. 한 번은 가사 도우미를 하는 한 친구가 주인집 초등학생을 데리고 버스를 탔는데 가방을 두고 내렸대요. 다급한 그 친구가 한국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유실물 센터에 전화했더니 버스 종착역에 가서 찾으면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가방이 버스 종착역에 있어서 금방 찾아왔대요. 네, 그거 정말 진짜 다행이네요. 또 한 번은 예, 나의 다른 한 친구가 대부도에서 안산으로 행하는 버스에 탔는데 내려서 보니까 돈 지갑이 든 가방이 없었어요. 네. 그 친구는 참을며 하다 나니까 가방을 두고 내렸던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대부도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버스 시간표를 찾아보고 버스 시간표에서 유실물 센터 전화번호를 찾았대요. 그래서 네. 물건을 인차 찾았어요. 네, 듣고 보니 그 버스 시간표에 유실물 센터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정말 편리하네요. 네, 저도 한 번은 이제 전철 타고 집으로 오다가 안에서 이제 전화를 받느라고 이제 뭐 어떤 분이 내 앞에 서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심코 눈길을 마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 저한테 이제 한 분을 가리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 여인이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가지고 제 자리를 양보해 드렸지요. 근데 제가 진짜 이 작은 일이지만 한국분들이 배려의식에 경의를 느꼈어요. 네, 한국은 대중의식이 높고 배려심 많은 나라라는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그 휴식날이면 공원이 잔디밭에 텐트를 깔고 그 옹기종기 모인 가족 혹은 친구 모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에,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보면 언제 음식상을 펼쳤나 싶게 그 흔적도 하나도 없이 막 자리가 깨끗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나 대학생들이 어디서나 이제 기껍게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봉사 문화는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지난번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동포 노래자랑 현장에도 가보았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질서가 얼마나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날 그 땡빛에 질서 청년이 앉아 관람하고 박수도 열정적으로 치고 무대와 관중석의 호흡이 참 잘 맞았지요. 네, 네. 노래 자랑이 끝난 후 잔 봉사하는 분들이 비닐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려 했지만 관중들이 앉았던 자리가 워낙 깨끗해서 청소할 필요가 별로 없더군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본 또 하나의 그 그림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봤는데요. 한 대여섯 살 돼 보이는 한 남자애가 싱싱한 꽃잎을 따려고 하니까 네, 꽃을 한 개라도 따면 안 돼. 눈으로만 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애 아빠가 땅에 떨어진 거 꽃을 주워주면서 애 손목 잡고 가더라고요. 예, 참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인성교육이 앞서가는 한국이
저희 고국이라는 점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요. 네, 신유의 노래 일소일소 일러일러를 들으면서 아나운서 송청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음)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